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난 그 여름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마가 6월 20일경 빠르면 또 좀 더 일찍 와서 7월 한 20일경이면 한 달 정도 되다가 끝나는데 올해는 장마가 빨리 시작되기도 했지만은 7월, 8월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여튼 쉼 없이 거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뭐 수확이 반절로 줄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또 그런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 광풍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더 큰 태풍으로 우리의 삶에 더 큰 홍수로 다가와서 많은 그런 집들, 교회, 사업체, 인생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설교를 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별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여기 오늘 그 무너져 내리니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여러분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훨씬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석을 다듬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려고 하면은 집을 짓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죠. 쉽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보다는 미래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힘들고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이러니까 빨리 쉽게 짓기 위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집이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 집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는 그 집보다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정이라는 집,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사업체라는 그런 집,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이 집을 세울 때,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회사를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신앙도 집을 짓는 것인데 이걸 어디다 짓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만약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놓으면은 아무리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여기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사업체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는 겁니다. IMF 같은 거,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거,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불황과 불경기, 또 자금의 그런 어떤 위기, 출혈 경쟁 등으로 인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우리의 그 사업체에 이런 비바람이 홍수가 몰아칠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핍박과 환난과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신앙의 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때로는 질병이라는,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시련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그런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나의 신앙의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이 무엇 위에 이게 세워져 있느냐, 내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교회가 그리고 내 사업체가, 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사업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돼?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두 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건축할 때 뭘 아무것도 모르고 건축을 했어요. 그냥 이제 건축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건축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건물에 벽이 가는 거예요. 아니, 금이 가는 거예요. 건물의 벽에.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초를 좀 부실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건 철근 콘크리트로 한 건데 벽돌이나 블럭이나 이런 걸로 쌓은 데는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로 한 것은 금이 가지 않지만은 이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벽돌 같은 이런 것을 한 데는 금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건축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먹고 이 교회를 다시 건축할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많은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견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집,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 내 인생, 우리의 사업, 교회의 신앙이 어떤 시련이나 그런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반석과 같은 견고한 기초 위에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의 신앙을 반석에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그 반석에 지으면은 안전하다고 했죠.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그 위에 건축하고 우리의 사업체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교회의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를 닦아두는 다른 이가 그 위에 터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 여기 이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다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될지 세우는 사람이 조심해서 세우라. 자, 그 터가 뭐냐. 11절에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를 무엇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도 보면 지금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와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사업체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이 집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기초도 예수님 내 신앙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세우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않고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의지해서 그 인생을 살려고 신앙생활하려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을 세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돈을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어떤 지식을 의지해서 이런 거 했는데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런 것은 그걸 이겨내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떤 내 인생과 그리고 내 가정과 삶의 시련이 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사를 세웠을 때 그 회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신앙의 집을 어디 위에다 여러분 짓고 있습니까? 돈, 명예, 사람, 권력, 지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내 가정을 그 예수님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집, 인생이라는 집, 신앙이라는 집, 그리고 사업이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우리 가정, 내 인생이나 신앙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서 결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 그 사업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가 된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을 만나도 여러분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첫째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 우리의 신앙 인생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데 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근데 반석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설계도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훌륭한 행복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놀라운 경영학 교과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가장 훌륭한 가이드이고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견고한 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방법과 생각과 이론으로 세운 것은 모래 위에 여러분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다 이런 집은 이런 사업은 이런 인생 이런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처제 얘기 한번 했는데 제가 안 하려고 하다 이제 또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처제가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그 남편이 뭐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뭐 또 실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들의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 했어요. 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러 가고. 그런데 아이가 없다가 이 집에 이제 아이가 40대 그때 중반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반 넘어선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제 귀한 자식입니까? 뭐 아이가 그렇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예. 젊어서는 그냥 어떻게 결혼해 가지고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40이 넘으니까 아무리 세상 걸 즐겨도 그거로는 만족이 안 된가 봐요, 이제. 그 아이를 갖고 싶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 이제 우리 처제가 뭐 똑똑한 사람이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읽으면서 이제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나와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지침서들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걸. 근데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딱 보니까 자녀 교육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 교육과 세상에서 오늘날 말하는 자녀 교육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절대 성경에는 부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징계를 해라 그래야 어린아이에게 이런 걸 이제 바르게 키울 수 있다 하는데 요즘은 절대 맨 못 때리게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말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언니니까 야, 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자기가 더 똑똑하지요. 얼마나 그런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 근데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막 아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매일 거의 매일 기도했어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우리 처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은 세상이 너무 세상에 있는 걸 즐기고 싶어서 교회 안 다니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지금 권사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그 서울에 이제 장로교 가운데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잖아요. 재적이 9만 명이 넘는데 거기는 권사 되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곱 가지 딱 그 어떤 조건이 있는데 새벽 기도 안 다닌다 그러면 권사 못 돼요. 뭐 이렇게 쭉 조건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이제 권사로 피택이 되면 6개월 동안과 또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을 다 완수한 사람만 권사가 돼. 근데 그 권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라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그런 학문과 그런 철학과 사상과 어떤 인간의 이론이 이런 것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가장 그 집을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라 말씀에 나왔잖아요.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라 다 나왔잖아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라 회사의 운영은 어떻게 해라 다 여러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말씀 위에 그 회사를 세우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말씀대로 안 하고 인본주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교회들은 보기에는 막 급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의 집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꿈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그래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회사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랜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 그룹이. 근데 이랜드 그 박성수 회장이 이제 사람들이 그래, 세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고는 회사를 운영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돼.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국세청에서 뭐 조사를 나갔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이제 그 훌륭한 납세자로 해가지고 표창도 이제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경영의 원리를 말씀 속에서 따라서 그대로 하는데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회사가 1년에 1000%만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의 의류의 중저가 시장을 다 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가정을 이 세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지면은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을 지금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회사에 이런 것들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위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이 꿈의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라는 곳에서 초청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 회사도, 우리 인생도, 신앙도, 교회도 말씀을 따라 하면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꾸 변해요. 그러잖아요. 자꾸 학설이나 뭐 이런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면 절대로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신앙도, 교회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겠는데,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 사업, 교회, 신앙, 인생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무너져요. 아무리 어려우면. 기도로 일구어놓은 회사 있죠. 기도로 세워진 회사는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고 이런 코로나가 와도요, 불경기를 만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아무리 세속주의가, 다원주의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절대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세워진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집이 어떤 환란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지 않고 있잖아. 인본주의 그리고 어떤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운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집, 그런 회사, 그런 교회, 그런 인생들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이런 고난의 홍수가 몰아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세운 것은 절대 안 무너져요.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갈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맨날 흔들흔들 하잖아요, 갈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해요? 뭐 생각하는 갈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갈대는 연약하죠. 또 이제 자꾸 흔들리죠. 근데 시몬의 이름이 갈대였어요. 근데 진짜 갈대 같은 사람이 성질은 급하고 다혈질이어 가지고 막 굉장히 잘 나서기도 하고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한테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되라고 이름을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고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올 때 막 두려워하니까 유령인 줄 알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소서 해서 오라하니까 물 위에 걸어가다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어푸어푸하면서 날 건져달라고 막 그런 적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고 해놓고 계집아이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여러분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신앙이.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몬이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됐어요, 반석이.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런 시련이 와도 이런 걸 다 이겨내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 내 회사가 반듯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려면 우리 가정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려면 우리의 신앙, 인생 이것은 기도로 여러분 세워져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 봐보면요 엄청난 그런 어떤 어려움이 많았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는데 그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고민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만약에 이게 왕이 먹으라는 걸 안 먹으면 퇴학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위기가 왔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을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기를 받아서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어요. 그래도 그 신앙이 요동하지 않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신앙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병 들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언을 하라고 그랬어, 선지자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그걸 극복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자신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왕이니까 좋은 약도 쓰고 유명한 그 명의들을 데려다 다 치료를 받았지만 나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병을 고침받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도인 에루살렘마저 포위를 당했는데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리고 사업의 위기, 신앙의 위기, 또 여러분 교회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이거를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런 시련을 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총리였는데 이 하만이 그 성문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유대인인 모르드개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다 장대를 세워놓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거기다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법은 어떤 법이냐? 그러면 한번 공포를 하면은 왕도 이것을 절대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라 법은. 근데 이제 이 조서를 써가지고 공포를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개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법을 바꿀 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조서를 써가지고 공포해서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런 대적들을 다 제할 수 있게 하고 그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그 총리 자리를 모르드개가 앉게 되는 이런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건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거 있을 수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법으로도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집을 기도로 세워가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기도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도 기도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로나가 와서 지금 교회들이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안 나오고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이걸 이겨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이런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결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 신앙, 사업 그리고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이 나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것은 반석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의지하여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위에 이 세운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죠. 세 번째 기도로 세워진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세운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모래알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지만은 반석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태풍이 몰아치고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이나 작은 자갈들은 어때요? 이렇게 파도가 밀려 물결이 오면은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요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련, 그런 환란, 태풍,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몬이 어떻게 처음에는 모래알 같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신앙생활을 점점 자라고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예수님께 너는 반석이 되라, 갈대가 되지 말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반석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진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나중에 어떻게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군인도 많고 무기도 많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인들이 왔는데 거인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키가 3m가 넘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됐어요. 왜?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라 해서 보니까 다윗이 왔는데 그 블레셋의 그 장군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막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왕부터 벌벌 떨고 군인들이 다 도망가기에 바빠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줄 아십니까? 왜 싸워보지도 않고 벌벌 떨고 두려워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형편없는 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대.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저 사람은 백전 노장 용사요, 놀라운 그런 거인인데 네 같은 사람이 안 된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양을 칠 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이리와 곰이 와서 이거 새끼를 빼앗아가려고 하면 그것들을 찢어 죽이고 내가 그 발톱에서 이걸 구했습니다. 저놈은 그 사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전쟁터에 나겠다.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너무 커가지고 헐렁헐렁해서 도저히 안 맞아요. 그걸 벗어버리고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과 이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는 대적인 이 골리앗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서 나가서 여러분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있어요. 질병의 골리앗, 뭐 시련의 골리앗, 어려움의 골리앗,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위협하고 내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막 재물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싹 재물, 자녀들도 막 이 마귀가 역사해서 죽였어요. 10명이나 10명의 자녀를 다 죽여 집에 잔치하고 그 집을 무너뜨려요 마귀가. 이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을 가져가지고 온몸이 병들었어요. 친구들도 배반, 명예 뭐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 나가고 친구들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여러분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얼마나 큰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서 결국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서 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고 그 인생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반석과 같은 어떤 시련에도
환난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은 신앙만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이 모래와 같으면은요, 그 신앙의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근데 반석과 같은 그런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내 인생도 내가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꿈의 교회도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이 교회의 반석이 돼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정말 세워간다면 코로나라 아무리 어떤 환난이 핍박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인생, 신앙, 우리의 사업에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반석에 지은 집과 같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세워가십시오. 진짜 기도로 한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세우시고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 일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도 기도로 세워주면은 절대 이 교회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 좁쌀 같은 믿음, 모래알 같은 그런 믿음, 자갈 같은 조그만 믿음으로는 여러분 큰 시련을 못 이겨요. 흔들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더 열심히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